이번에 플레이볼 게임은 날면 되잖아 라는 게임입니다. 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날면 되잖아의 DL 감사합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조작 설명을 합니다. 이동, 화살표 키, 2, 4, 6의 발에 숫자 키, 대시, 이동 키. 결정, 대화하기, 조사하기, Z, 엔터, 스페이스, 취소, 메뉴 표시, X, ESC, 0. 게임 강제 종료, Alt, F4, 게임 리셋. 이 게임에서 필요한 조작은 이상입니다. 잠깐만, 일단은 소리 끄자. 새삼스럽지만 이 게임에서는 일부 잔혹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는 빨간 플래시 정도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트루엔드, 노멀엔드를 노릴 때는 전혀 문제없지만 주의해주세요. 이 게임에서는 선택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방 아시겠지만 통상과는 다르게 예, 뺴, 아니요, 점점점 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또한 이 게임에서는 거의 모든 맵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용사와 드래곤? 그런 작은 세상의 이야기. 점점점 뺴, 봐, 야, 나 참 그 녀석 어디로? 아, 있다. 있으면 대답 좀 해라, 토리. 뺴. 아, 너 반송이란 말은 아니야? 아니, 그럴 리 없지. 그러니까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할까나. 야, 토리, 잠깐 볼 일이 있어. 절벽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따라와. 뺴. 뺴, 뺴. 뺴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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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아무것도 없고요. 무기도 없고 방어도 없고 중요한 것도 없어요. 스킬을 봐볼까요? 털고르기 날개를 손질한다. 털고르기랑 쪼기 장비 깃털이 장식되어 있네요. 토리도 깃털이 스테이터스. 다음 레벨까지 50이나 토리를 돌보는 새 다양한 걸 알고 있다. 가죠. 옆에 있는 애가 없어졌어. 드디어 왔군. 늦어 정말. 뭐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용서해줄게. 내가 친구라서 잘 됐다. 야! 응. 뭐야 토리, 하늘이 신경 쓰이니? 하늘이라고 하니 너 항상 그 절벽에 있더라. 마음에 드냐? 하지만 떨어지면 위험해. 너무 접근하지 마. 그러고 보니 우리 만나고 나서 꽤나 지났지? 내가 돌봐줬으니까 슬슬 이 숲에 익숙해졌지. 오. 있잖아, 좀 고마워해라. 이 숲은 약육강식이야. 너같이 의미도 모르는 새가 주변을 떠돌다간 딱 좋은 먹잇감이었다고. 그러는 걸 내가 부끄해줬으니까. 우린 이 숲에 갇혀있는 한 하늘을 날 수 없어. 분명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해. 그래, 숲에서 계속 나가고 싶은 것 같았지. 확실히 이 숲은 위험이 커. 평생 적을 두려워하면서 지내게 되겠지? 하지만 무리야. 우리한테는 절대로 여기서 못 나가. 분명 넌 얼빠져서 모를 것 같으니까 특별히 내가 가르쳐주지. 왜 우리 새가 날지 못하는지, 이 숲에서 나가지 못하는지. 옛날부터 이 숲에는 한 마리의 드래곤이 있었어. 지금 바깥 세계에서는 세계 최후의 드래곤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지. 그 이름대로 다른 드래곤은 전부 죽어버린 모양이야. 야! 유? 식량 위기로 동족 상잔했다거나 당시 인간이 사냥했다거나 여러 가설은 있었던 것 같지만 뭐, 먼 옛날이라 명확하진 않지. 야! 박식하다고? 당연한 의문이군. 왜냐면 난 다른 녀석들이랑 다르게 높은 교양을 갖추고 있으니까 인간의 글씨도 읽을 수 있거든. 다음에 얘기야. 이 세계 최후의 드래곤 말인데 용사에 의해서 봉인당했어. 하지만 드래곤의 힘이 약해지진 않았어. 드래곤은 자신을 감추는 결계, 이 숲을 감추는 결계를 펼쳤지. 부금이 좀 큰 것 같은데? 살짝 크다.
됐어. 그 결계의 힘 때문에 새는 못 날게 됐다고 해. 그때 이 숲에 있었던 동물이 전부 갇혔다는 거지. 이 숲에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냐, 돌이? 뼈. 방법은 있어. 확실하진 않지만, 하지만 간단하지 않아. 너 혼자선 무리야.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해라. 응! 야, 토리, 진지하게 들어. 우선 이 숲에는 다양한 새가 있어. 그 녀석들은 대부분 아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의지해. 곤란해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줘. 그래서 말인데. 맞아, 고양이랑 개, 이 녀석들도 숲에 갇혀 있어. 그 녀석들은 적이야. 우릴 먹이로만 보지. 어차피 못 이기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 보면 도망쳐. 뼈! 뼈! 왜 그래? 평소에는 멍한 네가 그렇게 아우성 치다니. 뼈? 도토리! 뭘 멍한 있는 거야! 빨리 도망쳐! 으악! 헐. 헐, 친구 죽음. 헐, 어떡해. 우와, 뭐야. 아, 너 저쪽에서 왔지? 괜찮았어?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서웠는데. 뿅. 아마 누가 당해버렸구나. 아쉽지만 녀석들의 대처피면 이제. 일단 자기소개시켜주지 않을래? 난 새끼새이. 뭔가 곤란하면 아는 범위에서 가르쳐줄게. 어느 정도 정보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손을 돕자. 야! 그런 기본적인 걸 알려줄게. 뭐 알고 있겠지만 예습엔 출구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뛰어온 쪽은 정말 좋은 절벽이 있기만 하고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두면 좋아. 그리고 들려 갈리는 길, 절벽이 아닌 쪽을 막다른 길, 게다가 거기는 짐승의 소굴이 돼 있어. 평소에는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돼. 만약 짐승한테 쫓기더라도 어느 정도 도망치면 녀석들도 단념해. 일단 지금 이럴 때 대시 방법은 기억해둬. 스페이스, 아니 시프트와 방향 키야. 어? 아, 넌 몰라도 괜찮아. 이대로 길이 뻗어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드래곤이 봉인된 계단 역까지 갈 수 있어. 지금은 결계가 있어서 그 이상 접근할 수 없지만, 아,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나 말고도 새가 많이 있는데 분명 다들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그러니까 보면 말 걸어줘. 뼈! 뼈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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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뺴. 누구? 오, 개야, 개. 아, 재밌어 보이는 장난감 찾았다. 뿅. 얼마나 한 거야? 오. 그냥 죽네. 말 걸면 안 되는구나. 오, 뭔가 바삭바삭거려. 텅 빈 병을 손에 넣었다. 저걸로 젤 때리는 거 아니야? 아, 물 받는 건가? 오, 아이템이 없어. 무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고양이야. 하지만 궁금하니까 한번 가봐야겠어. 우리가 여기 오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지? 그러게, 대충 몇 년 지났나? 매일 자분하다니까. 뭐 매일 마음대로 살아도 자분이 적으니까 좀. 오, 그냥 가야겠어. 뭔가 똑같아 보이는 새를 발견했다. 너. 아, 안녕! 초면 같네! 이런 숲에서 신참회라니 별나다! 반가워! 내 이름은 기바탄
꽤 오래 살고 있으니까 이 숲에 대해서 좀 잘 알아. 네 이름은? 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미안, 제멋대로인 이름으로 부를 센스가 없거든. 토리씨라고 부르게 해줘. 이 앞이 신경 쓰여? 이 앞은 드래곤이 잠드는 재단이라고 불리고 있어. 이름대로 드래곤이 잠들어 있지. 아, 지금 못 가. 드래곤이 봉이 나가고 나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결계를 치고 있거든. 뭐 이런 숲이니까 우린 약해. 그러니까 현명하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 너도 알지? 아, 그렇지만 너무 겁져버렸나? 그렇지만 드래곤이 어떻게 해서 숲에서 나가자고 생각하는 거면 생각을 바꾸는 게 좋아. 우리한텐 힘이 없으니까. 만약 네가 뭔가에 곤란해하고 있으면 너도 협력할게. 나도 협력할게. 할 수 있는 한에 일을 할 테니까. 뼈. 뭔가 말투가 좀 어려운 말투 같아. 기분 탓인가? 가자. 어머, 못 보던 얼굴이네. 반가워, 난 요우무야. 잘 부탁해. 네 이름은 뭐니? 뼈. 어? 뼈. 뼈? 아, 여기서 뭘 하는지 신경 쓰여? 구멍을 파고 있어. 여전에 별난 씨를 찾았거든. 그걸 묻고 싶어서. 분명 별난 게 잘할 거야. 그런데 말이야, 어딘가에서 그 씨를 떨어뜨려버린 모양이야. 아까 그걸 깨달았어. 아, 미안해. 충격적이었지? 어디에 떨어뜨린 걸까? 저번에 목걸이란 개한테 쫓기기 전까지 있었는데. 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특히 소개할게. 나 다양한 목소리를 흉내내는 게 특기야. 특히 인간 성대모사는 잘해. 무슨 곤란한 일이 있으면 말해. 네가 나쁜 녀석이 아니면 도와줄 테니까. 저를 닮은 새라고요? 아니에요. 전 인간이에요. 난 인간이라고. 미로 같은 길이다. 어? 식물이 무성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군요. 네, 안녕하세요. 뭔가 빛나고 있다. 이름표를 손에 넣었다? 매우 어둡다. 네, 안녕하세요. 이름표를 붙였네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안녕하세요. 아이, 반대 가보자. 없어졌다, 고양이들이. 노. 어? 뭐지? 펭귄 같아. 야! 뭐야, 너한테 불일 있는 거야? 야! 못 알아듣겠어, 토역 좀 데려와. 나 그때까지 너랑 얘기할 마음 없어. 헐. 뼈뼈뼈뼈뼈뼈뼈뼈뼈. 뼈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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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를 먼저 도와줘야 되네. 걔 있는 데가 이제 없어졌을 거임. 분명히. 응, 아직도 있는데. 어라? 이런 데서 만나다니 우연이네. 거짓말 치지 마! 나 쫓았잖아! 뼈! 내가 왜 여기 있냐고? 글씨를 찾으러 기억을 더듬어서 여기에 왔는데 이제 손발 다 들었어. 만약 얘가 찾으면 난 너한테 줘도 좋아. 그런데 뭐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 거지? 아, 저 바보 같아 보이는 개가 길을 막고 있어서 저기로 못 가는구나. 좋아, 그런 거면 맡겨줘. 그럼 말이야, 한 가지 도와주지 않을래?
저 개 이름 어떻게든 해서 알아낼 수 없을까? 어디에 쓰냐고? 지금은 비밀이야. 어때? 이름 알았어? 남지에타? 이름 왜 저래? 남지에타라니. 남지에타, 소중한 나의 충견. 남 지 에타. 야! 아, 이게 저 개 이름이구나. 나 금방 잊어버리니까 고마워. 어라? 당연하지만 인간의 글씨라서 못 읽겠어. 뭐 자신감도 붙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보고 있어. 재밌는 거 보여줄게. 해놓고 막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기분 탓인가? 으아, 심심하다. 남지에타! 있지? 잠깐! 남지에타! 듣고 있어! 네네, 이 목소리는... 아니, 좀 다른 것 같지만 내 이름을 아는 건 주인님뿐이니까. 가져오라고 했잖아! 움직여, 남지에타! 너 혹시 자기가 개라는 걸 잊어버린 건 아니지? 오라, 주인님이 이렇게 여왕님이었던 건가? 나한테 상냥했는데 기다가 가져오라니 뭘! 빨리 와! 뜨뜨뜨! 어때? 성대모사 잘하지? 원래는 길러진 개인 것 같은데 여기에 갇혀버린 거구나.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에 민감한 모양이야. 그리운 걸까? 어쨌든 이제 저기로 갈 수 있어.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조심해. 뿅! 헤헤, 천만에. 아싸, 남지에타. 이름이 남지에타야. 남지에타. 우와, 뭐지? 뭔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 오, 그렇군요. 오. 에? 인간의 기억인가? 야. 야, 듣고 있냐? 반다나 머린 반다나인데? 아까 그 남자새랑 똑같이 생겼다. 잠시 쉬자. 이제 최종 목적지도 눈앞이야. 잠시 여기서 몸 상태를 조절하는 게 낫겠지? 남자야? 난 괜찮은데? 바보야, 네가 괜찮다고 우겨도 내가 지쳤어. 그러니까 쉴래. 너도 쉬어. 알겠지? 알았어. 고마워. 잠시 쉴게. 기억을 소여넣었네요. 비엘이 느껴지나. 우리는 모험을 하기 위해 떠났다. 이러면서. 남지에타! 균열 안에 무언가가 보인다. 들어가 보자. 별난 손님이군. 그 작은 균열로 들어온 건가? 어? 내가 누군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조만간 눈치채겠지.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스스로 확인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것을 쓸지 어쩔지도 스스로 정하도록 해라. 필요하면 멋대로 가져가면 되고 필요 없으면 내버려 두고 가라. 선택지는 두 가지다. 어려운 말을 했나? 다만 그런 것이다. 그 이상 내가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 일단 여기서 세이브를 밑에 나가겠습니다. 날 붙이? 뺨. 그리고 세이브를 밑에 넣을게요. 날붙이로 뭘 하는 걸까? 설마 잔인한 싸움? 뺨! 야, 씨 찾아줬구나. 고마워. 이게 어떻게 될지 신경 쓰여? 그건 성장하고 나서 알겠지? 앞으로 오랫동안 돌보고 나서야 크니까 뭐 특별한 게 있으면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비료?
뺴뺴. 널 비료로 쓰겠다. 아니었군. 쟤를 왜 데리고 가는 거지? 저거. 분명 숲 어딘가에 부리가 날카로운 새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새라면 어쩌면 이 식물을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아, 통역. 해줘! 안녕, 넌 우로쿠군이었지? 뭐야, 통역 데려왔냐? 그래서 뭐야? 있잖아, 저쪽 커다란 식물이 무성해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네 부리는 굉장하다고 들었으니까 부리로 잘라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라고 토리씨가 곤란해하고 있는 모양이야. 야! 많은 것 같아. 야! 누구한테 부탁할 때는 얼굴을 보고 말해. 즉 부탁 안 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래! 이 녀석이 내 정면에 서서 직접 부탁하면 생각 못해줄 것도 없는데? 뭐 입은 좀 험하지만 의지는 되니까 싫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우르코군은 거짓말 안 해. 그러니까 꼭 네가 있는 방향을 봐야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음식이 눈앞에 있다든가? 날붙이로 널 썰어주지.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즐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